여러분의 사연 있는 종목을 접수하고 그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억울함을 해결해드리는 주주신문고.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신문고의 곡을 울려드릴 조지연입니다. 자, 매주 토요일 12시 이데일리 TV가 여러분들의 각가지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데요. 한 주 동안 너무 속썩인다 싶은 종목들, 또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출구 전략을 찾지 못했다 하는 종목들이 있다면 저희에게 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시간 동안 싹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접수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전화. 02-3772-0263번으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데일리 TV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주신문고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볼 텐데요.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 뭐 벌써부터 반응이 너무 뜨겁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세 번째 날인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의 주식 학습을 책임지는 주식 빨간 펜 최영지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한 분 더 계시죠. 자, 여러분들의 내 계좌. 길잡이가 되어줄 주식 내비게이션 임채욱 전문가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 일단 뭐 지난 한 주부터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이슈가 있었을지 최영지 전문가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는 다시 한번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일단은 ISM 비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서비스업 지수라고도 하죠.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게 53.3이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된 게 56.5를 기록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50을 기준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비제조업 지수 또한 50을 기준으로 보는데요. 50 이하일 경우에는 경기가 위축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50 이상일 경우에는 경기가 확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좋지 않게 반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아직까지 시장이 괜찮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연준 측에서 긴축의 속도를 계속해서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요. 우리나라 증시 또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다가 오늘 밤이었죠. 지난 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이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게 전월보다 0.2% 상승한 거를 예상을 했는데 0.3% 올라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물가 압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에 따라서 앞으로 긴축 정책에 대한 불확성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를 앞두고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기 지표 확인은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에 또 부각이 됐던 섹터가 있죠. 바로 영상 콘텐츠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워낙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호재성 이슈가 들려왔을 때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지난달에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요. 거기에다가 다음 주에 외교장관 화상회담에서도 이 관련된 내용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이 2016년에 사드 사태 이후에 한한령으로 인해서 영화 콘텐츠 관련된 이 종목들이 큰 타격을 입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1년 동안 이 문화 콘텐츠 관련된 흑자 수지가 무려 35%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상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 눈여겨서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긴축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고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서 이 관련 종목들이 눈길을 끌었다라고 이번 한 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채욱 전문가님은 이번 한 주 어떻게 되돌아보실지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먼저 시장은 국내 기준 15일 새벽에 발표되는 2022년 마지막 FOMC 결과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관망세 짙은 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일 외에는 6거래일 만에 순매수세가 들어와주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전일을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5거래일 연속 4,700억가량 매도하는 형태의 양상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 외인들의 수급이 이탈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해당 수급을 바탕으로 강력한 시세를 보여줬었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하락 역시도 도드라지는 모습들이었고요. 특히 그중에서 주도주 역할을 해줬었던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과 같은 종목들 역시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전지 테마들에서 수급들이 이탈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시장은 다음 주도 테마를 찾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됐었던 테마가 OTT 테마, 그리고 메타버스, 그리고 5G 업종들에서 수급 흐름이 상당히 개선되어지는 형태의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물론 아바타2 개봉이라든지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사우디와의 5G 협업 이슈 등과 같은 이벤트들이 부각받은 모습들은 있지만 해당 업종들의 공통점은 결국에는 가격적인 부분들에서의 메리트가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특히 5G 업종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하락을 거듭해왔었기 때문에 주가가 팬데믹 구간까지 근접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 시장에서는 고점 부담이 강한 섹터보다는 가격 메리트가 존재하는 테마들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약세 흐름을 보인 한 주였는데 자, 이제는 차세대 주도주를 찾는 모습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주신문고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전화 023772-0263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데일리 TV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여러분들 고민 해결 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예, 오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요. 아, 네, 두산 에너빌리지이시고 매수가랑 비중은 예. 어떻게 되시죠? 16,500원에 80%예요. 16,500원에 비중 80%. 알겠습니다. 예. 비중이 꽤 높으시네요. 자, 저희가 예.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영재 전문가님, 이 종목 지금 시청자님 고민 해결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아, 예. 네, 안녕하세요. 두산 예. 에너빌리티 지금 비중이 꽤 크신 것 같은데 이게 기존에 이 정도의 비중을 생각하고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 산 지가 오래됐는데 좀 높게 사가지고 조금 보탰어요. 아, 그렇군요. 일단은 이 종목이 그래도 지금 거의 본전까지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예. 지금 비중이 많이 크기 때문에 좀 비중 자체는 더 실지 마시고 수익을 극대화할 예. 수 있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원전 관련된 업종들이 이 대선 전에 많이 올라간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었죠. 근데 기대감이라는 예. 거는 그만큼 좀 금방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정 기간이 길어진 영향도 있었고요. 또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동안에 원전과 관련된 수주 계약 소식들 그래도 꾸준히 들려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실적이 점차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 보면서 예. 가격에 대한 전략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 16,5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했고요. 16,000원대로 어제 마감을 했죠. 지금 시점에서는 예. 지금 본전까지 오는데 얼마 남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월봉으로 같이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은 지금 이 9월 달이죠. 9월 달에 긴
이 장대 음봉이 나와줬습니다. 이 음봉이 나와줬다는 건 그만큼 매도 세력이 강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이후에 좀 추세를 더 하락하는가 싶더니 그래도 그 다음에 11월 달에 양봉이 나와주게 되면서 상승 전환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예. 상황에서는 지금 음봉이 나와준 이 장대 음봉이 나와준 구간까지는 매물이 좀 비어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별다른 그런 악재가 없다면은 충분히 무리 없이 올라와 줄 만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월봉에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 선을 그어놓을 건데요. 이 기준선이 있습니다. 기준선이 예. 있는데 기준선 구간에서 아무래도 심리적인 저항 구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 기준선 구간을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리려고 하는데 일봉으로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봉으로 보면은 예. 지금 그래도 60일선에서 지지를 받고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0일선 구간 보이시죠? 120일선 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장기 이평선이기 때문에 이 업종이 추세가 전환이 될 때 돌파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만큼 돌파를 하기 어려운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 일단은 이 17,000원 구간까지 올라왔을 경우에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해서 수익이 적더라도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예. 그리고 예. 월봉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음봉 구간 있죠. 2만 원대 구간. 이 구간까지는 예. 큰 무리 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큰 악재가 나오지는 예. 않는다면. 그래서 나머지 전략은 2만 원대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들고 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혹시 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까요? 예, 선생님. 그러면 내년 한 2월 달까지 가져가도 됩니까? 안 그러면 말일까지 올 말일까지 가져가면 돼요. 시기에 대한 것들은 사실 그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에 대한 것들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그래도 추세를 돌리고 있는 시점이고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 이후에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은 다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차 목표가랑 2차 목표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2차 목표가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린다 싶으시면은 1차 목표가에서 전량 매도하는 형식으로 매매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7,000원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상세히 들어서 말씀 명심할게요. 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 뭐 자체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평가를 해주셨고 가격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잘 세워주셨으니까요. 앞으로 잘 실행해 보시고 꼭 수익으로 되돌려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실까요? 예, 이츠환불이요. 네, 이츠환불이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1,600원에 10%요. 네, 21,600원에 비중 10%. 아, 네, 예. 현재 주가 지금 18,000원대에서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임채욱 전문가님께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채욱 예.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앞으로 전망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먼저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비중 확대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네.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혹시 언제쯤 매수하셨는지 기억나실까요? 네, 오래됐어요. 아, 이제 보유 기간이 오래되신 것 같은데 21,600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충분히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와줬었거든요. 근데 해당 구간대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들의 경우에는 보통 사유가 위드 코로나 기대감이 많이 생성이 되거나 혹은 경기가 이제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많이 나왔었던 그런 구간대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반적으로 경기 동향
경기 동향 같은 경우에는 침체에 대한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중국 쪽에서 이번에 포지션을 바꿨었습니다. 원래는 완벽하게 제로 코로나로 가겠다. 방역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봉쇄 부분들에 대해서 방역 완화 조건들을 많이 완화를 시켜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중국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산업인데 해당 산업군들의 조금씩 생기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적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2020년도와 2021년도 같은 경우 역시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이 상당히 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조금씩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실적들이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차물 같은 경우에는 21,600원 처음 매수하셨던 구간들이 과거에 이제 일부 지지라인대로 작용을 했던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템포를 짧게 가신다라고 하신다면은 비중을 확대하시는 게 보다 이제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에 다시 그런 비중 확대를 할까요? 비중 확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밑에서 14,000원 구간대에서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이 나와주는 구간대, 15,000원 구간대에서 비중을 확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또 내려갈까요? 전반적으로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기 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는 있지만 시장이 무너질 때는 이런 종목들도 같이 내려가는 방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방향성이 와준다라고 한다면 비중 확대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당 구간 25,000원 구간까지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아, 그럼 15,000원이 안 오면 그냥 들고 5,000원까지 가면 되는 건가요? 네, 만약에 15,000원 구간이 안 온다라고 한다면은 해당 구간에서 네. 추가로 이제 매수 비중 확대를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쭉 가져가시면 네.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께 비중 확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제넥신이고요. 네. 30%고 8만 원. 매수가가 8만 원이시고 비중은 30%. 매수하신 지 꽤 네. 되신 것 같아요. 전에 그 코로나 한창 그 건물에 탔어요. 꽤 매수하신 시기가 많이 된 것 네, 같은데. 한 2년 넘었죠. 네. 네, 지금 고가에 사신 것 같은데, 이 종목 좀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제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재 전문가님, 네. 지금 주가 정말 많이 떨어진 것 같은 이 종목인데요. 네. 좀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정말 지금 손실이 크신 것 같아서 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전화를 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언제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죠? 한 1년 좀 넘은 것 같아요. 1년이 넘었군요. 일단은 네.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그동안에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기대감으로 오르다가 작년부터는 이제 오미크론이 등장을 했고 올해부터는 위드 코로나까지 시행을 하게 되면서 사실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지금 기준금리가 또 인상이 되는 시점에서 부담을 많이 받는 그런 경향이 있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가 부분까지 가려면은 좀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서 비중을 좀 손절을 하더라도 비중을 덜어냈다가 다시 재진입하는 그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전략 얼마쯤 되면은 네. 네. 좀 드러낼까요? 네, 제가 지금 그 전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넥신이 그래도 지금은 많이 바닥권까지 내려와서 최근에 조금은 상승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항암 그 백신과 관련해서 조건부 허가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조건부 허가까지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주가가 그래도 지금보다는 바닥권에서 올라와 주면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이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된다면은 계속해서 지금 구간에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비중이 또 30%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가격권도 너무 높고 해서. 그래서 일단 월봉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21,650원에 마감을 어제 했는데 조금씩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진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거래량 자체도 많이 줄어든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하락폭 자체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준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잖아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초기에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큰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제넥시는 지금 제가 재무제표를 아까 확인을 했는데 현금성 자산의 증가가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연구개발 비용이 더 나가야 되는데 이런 현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투자 비용이 줄어든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당분간은 좀 조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손절을 해서 비중을 덜어낼 수 있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좀 큰 그림을 보자면은 매물이 비어있는 구간이 나와줍니다. 이 구간인데요. 대략 한 37,000원대 구간이에요. 37,000원대 구간에서 과거에 이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했던 적이 있지만 하지만 올해 들어서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구간이 한 차례 저항 구간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건부 허가에 대한 내용들이 들려왔을 때 그래도 조금씩 기대감이 반영이 되기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37,000원 구간대에서 절반 정도는 덜어내고 보유하고 있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도 좀 손실을 줄여서 가져가고 싶다 하시다면은 120월선 구간대, 이 구간대가 그 다음 저항대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략 한 49,000원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49,000원을 2차 목표가로 잡고서 조금 손실을 보시더라도 여기서 덜어내는 방향이 더 낫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미트스는 좀 더 잡으면 안 되겠다, 그지? 지금 시점에서는 비중만 더 커지게 되면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저는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좀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덜한 종목을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워낙 금리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37,000원까지는 시일이 좀 오래 걸리겠어요? 일단은 조건부 허가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조건부 허가 소식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좀 지연이 된다면은 불확실성으로 지금 구간에서 계속 좀 바닥을 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건부 허가 관련된 기사 위주로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37,000원에서 한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한 42,000원대에서 나머지 매도하시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은 문자 사연입니다. 종목은 녹십자고요. 매수가는 128,500원에 비중은 50%입니다. 자, 지금 약수익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이 종목 앞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임채욱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녹십자 차트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매수 차점 구간대가 바닥에서 참 잘 잡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현재 구간대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과거에도 이 녹십자라는 차트를 보게 되면은요. 해당 구간에서는 20월선, 이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추세를 타는 모습들이었었고 그 이후에 해당 구간을 이탈하고 나서부터는 60월선대가 지지 구간으로 작용하는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에 대한 이제 각 라인들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당시에 2021년도 8월달 구간대에서 이제 분홍색 선, 5월선을 돌파했을 때 한 차례 시세가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5월선을 상단으로 넘어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구간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추세를 한번 상단으로 들어 올려줄 수 있는가 없는가가 방향성이 결정되는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만 600원 정도로 타이트하게 조금 잡아드리겠고요. 현재 구간대 같은 경우에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중 확대 의견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눈에 띄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11월 30일 날에 유의미한 거래량이 눈에 띄는 모습들이에요. 분봉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이제 끝에 시장이 마무리될 때 한 번에 다 뱉어낸 형태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렇다라는 거는 기존의 해당 주가를 지지하고 있었던 일부 물량들이 이탈했다라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에 상단 구간은 13만 6천 원 구간대, 그리고 2차 매도가는 14만 5천 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목표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도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오늘 상담해볼까요? 아, 대창 단조요. 대창 단조이시고 매수가랑 비중은요? 9,050원 30%요. 9,050원에 비중 30%. 자, 이 종목은 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주식을 처음 해봐서 샀는데 올라가지 않네요. 아,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세우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자, 최영재 전문가님, 시청자님 고민 해결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창단조를 문의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보름 정도 됐습니다. 아, 혹시 왜 매수를 하셨을까요? 처음 해보는 거라서 TV 보고 좋다고 해서 매수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주식을 처음 하셨다고 하면은 조금 손실이 왔을 때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또 문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가격 전략이나 앞으로 기업에 대한 전망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비중이 30%라고 했는데 비중 자체는 더 늘리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대창단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영진의 지분 확대라든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PER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밸류에이션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업종 PER에 비해서 대창단조의 PER이 더 낮게 나오고 있어요. 더 낮게 나온다는 거는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 회사의 가치에 비해서 좀 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실적을 보면은 지금 분기 실적 매출액으로 봤을 때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매출액이 300억 원가량이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2배가량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런 추세를 이어나간다면 실적 모멘텀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에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월봉으로 같이 보시면은 그동안에 주가가 최근에 고점을 기록을 했죠. 고점을 기록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고점을 기록을 했을 때 저항을 받으면서 조정을 단기간 받거든요. 지금 좀 저항을 받으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조정 기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 실적 모멘텀이라든가 뭐 경영진 지분 확대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추세가 조금 꺾여 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또 이 좀 긴 몸통이 긴 음봉이 나와주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붉은 색깔 기준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서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캔들 자체도 꼬리가 좀 긴 캔들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표가를 잡아드리기에는 지금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이 윗꼬리가 형성된 9,790원 구간 있잖아요. 그 구간을 일단은 1차 목표가로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구간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상향을 하면 좋겠지만 이 구간에서
고점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다시 좀 심리적인 저항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일단은 네. 9,790원 구간에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승 여력이 있다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9,790원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일단 잡아주셨습니다. 꼭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도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크래프톤이요. 크래프톤. 크래프톤. 궁금하시다고요?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23만 원에 네. 20%. 아, 매수가가 23만 원에 비중이 20%. 자, 이 정도 네, 이 정도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 주가가 내려가서 지금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채욱 전문가님, 지금 크래프톤 많이 떨어져서 시청자님이 걱정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이 정도 고민 해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아시고 접근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혹시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실까요? 네, 알고 애들이 사줬는데 이거 안 가네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강세를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됐었던 그런 게임이에요. 당시에 이제 PC방 점유율 1위를 지속적으로 차지하고 있던 롤이라는 게임을 밀어내고 배틀그라운드가 치고 올라왔었기 때문에 부각이 더욱더 크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기대감이 형성되는 구간대가 중국하고 관계가 친밀해졌었을 때 그리고 이제 게임 관련해서 신작을 출시할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인데요. 최근에 이 크래프톤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이 신작 출시가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통상적으로 결과들이 발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 몇 위, 그다음에 몇 천만 건 다운로드 이런 식으로 결과들이 발표가 되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썩 좋지가 못했었어요. 그래서 해당 게임에 대해서 여론이 갈리면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빠진 형태의 모습들로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매수가 23만 원 구간대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있었던 기존 차트에서 지지 구간대로 작용을 했었던 구간대예요. 단기적으로 해당 구간을 돌파를 해줬다라고 했었으면은 추가적인 모멘텀을 더욱더 기대해 볼 수 있었겠지만 해당 구간에서 거래량들이 실린 형태로 하락을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 이제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현재 이제 손절가를 잡아드린다라고 한다면은 17만 4천 원 구간대를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구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점이 더욱더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손절을 고려해 보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만 원 구간대 매수가 구간대가 해당 구간대에서 계속해서 저항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본전 구간에 온다라고 한다면은 비중을 일정 수준 줄여 나가셨다가 지지 라인을 체크하셔서 비중을 다시 한번 재확대하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내려갈 수 있단 말입니까? 네?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네요? 네. 올라가지 않고 더 내려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지 네. 지금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17만 4천 원 구간대를 네.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잡혀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과거에 어떤 구간에서 지지를 봐줬었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대가 딱 9월까지 이력이 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줄여나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길게 좀 가져가면 안 되니까 언제 올 때까지 어떤 부분이요? 본전 올 때까지 가져가면 안 됩니까? 길게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신다라고 하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메리트가 실적 부분들이에요. 보시게 되면 2022년도랑 2023년도, 2024년도까지 지금 금액대가 2조 원 가까이 이제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연출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요. 영업이익도 같이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상승 부분으로 주가가 반영을 해줄 수 있겠지만 해당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잠깐 나오셨다가 그리고 다시 재진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수익이랑 상기를 하시면서 비중을 조금씩 낮춰나가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 많이 내려왔어. 손해가 많았어. 팔리기도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선택안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시청자님이 잘 고민해 보시고 결정하셔서 꼭 도움되는 방향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입니다. 고재관님이 보내주셨고요. 자, 종목은 대현입니다. 매수가는 2,360원이고 비중은 7%입니다. 자, 지금 현재 뭐 매수가를 보니까 얼마 전에 매수를 하셔서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최영지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대현 같은 경우에는 패션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요. 패션 사업 기업 사업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성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말씀을 드릴 거고, 비중도 7%로 적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밀리게 되면은 추가 매수할 타이밍까지도 제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대형 같은 경우에는 패션 관련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겨울옷이 비싸잖아요. 겨울옷이 비싸다 보니까 겨울에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 또한 그러한 흐름을 보이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3분기에는 실적이 감소하는가 싶더니 이제 4분기가 오죠. 4분기에 이제 겨울 매출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실적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거기에다가 배당 수익률도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배당에 대한 매력도 있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홀딩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매수가 지금 거의 한 매수가 부근입니다. 주가가 어제 종가가 매수가 부근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지금 본전이어서 계속 홀딩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보시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 파란 색깔 11선 구간을 타면서 주가가 파동을 그려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단기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전저점 구간이죠. 이 구간까지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다음 주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던가 아니면 추가적인 주가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2,200원대 이 구간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을 2,300원대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서 다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좀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저항대 구간이 딱 나와요. 얼마냐면은 2,500원대 구간인데요. 올해 들어서만 이 구간대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됐죠. 6월 달에 이렇게 긴 음봉이 나와주게 되면서 이탈을 했다가 다시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곧바로 나와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8월 달에도 윗꼬리를 달면서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9월 달 부근도 이 구간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만큼 이 구간이 저항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월 또한 이 구간대에서 저항을 받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2,500원 구간을 잡아보시면서 전략을 짜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추가 매수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 가격도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 매수는 2,200원 가격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5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두 가지 가격 꼭 기억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도 유튜브 상담입니다. K달림 님이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대우부품입니다. 매수가는 2,360원, 그리고 비중이 70%네요. 이 종목 매수하시고 뭐 훅 떨어져서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임채혁 전문가님, 이 종목 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먼저 대우부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자동차 관련 이제 전장부품 관련 매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기업인데요. 통상 최근에 이제 11월 달에 강세를 보여줬던 구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수소차 테마 관련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전기차용 PTC 히터 공급업체로 부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줄 때 같이 이제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최근에 이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지주들이 강세를 보일 때 완성차 업체들이 같이 따라가지를 못했었어요. 해당 이유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IRA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리스크 부분들이 일정 수준 이상 조금 완화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조금 주요하게 보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실적 부분들이에요. 이 대우 부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번도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이제 매출액이 1,000억을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해 보다가 2021년도에 흑자로 턴어라운드한 기업이에요. 근데 분기 실적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올해 역시 다시 또 지속적으로 적자가 기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실질적으로 나와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제 제가 재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부채 비율도 100% 미만이 가장 바람직하다, 재무 건전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부채 비율 역시 170%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70%씩 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대 2,360원 구간대를 보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손절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이미 지나왔어요. 주가가 지금 현재 팬데믹 구간대까지 접근을 해 있는 상태인데 통상적으로 이런 구간대에서 반등을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비중이 70%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대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이랑 상기하시면서 비중을 충분히 내려놓으셔야지 그 이후에 선택지가 조금 더 다양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절 구간까지는 이후에 경기 동향에 따라서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는 구간은 되겠지만 조금 상대적으로 긴 호흡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은 비중을 덜어내는 게 좋다라고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도 전화 상담이네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누리플랜이요. 누리플랜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비중은 15%고 매수가는 7,620원이요. 7,620원이시고 네. 지금 뭐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죠? 예, 좀 몇 달 됐어요. 네,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도 뭐 바닥은 찍고 올라온 모습이긴 한데 이 종목 정말 상담 꼼꼼하게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네. 최영지 전문가님, 지금 제가 봐도 이 종목 정말 상담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아, 네. 일단은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일단은 이 종목을 어떻게 매수를 하시게 됐을까요? 그냥 뭐 TV 보고 그냥 했어요, 그냥. 아, 네. 혹시 그때 전략에 대한 것들도 기록을 해두시거나 그랬나요? 아니, 그때는 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무대포를 네. 했는데 네. 이게 자꾸 내려가가지고 제가 그걸 저기 네. 정하지를 못해서 그냥 매수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15%니까 네. 또 많이 다운되고 그래서 네. 조금 더 높여도 되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제가 전화드렸어요. 아, 네. 일단은 추가 매수 여력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그럼 추가 매수 네. 타이밍이라던가 아니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향 위주로 말씀을 네.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네. 누리플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치 테마주의 성향을 띠는 그런 종목이에요. 도시재생과 네.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들려왔을 때 올라가는데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종목이 최근에 전환사채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거는 이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채 비율이 100% 이하일 경우에는 재무 건전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 종목은 지금 부채 비율이 이번 3분기에 247%예요. 그렇다는 거는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거는 부채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금리 인상 시점이 있고 계속 금리가 인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부담이 추가적으로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은 매수 구간까지 회복을 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추가 매수 이 가격 구간과 그리고 손실을 줄여갈 수 있는 방향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일봉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이 6월 달부터 이 초록색깔 60일선 구간대에서 계속 저항을 받다가 최근에 이 구간을 상향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이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밀리게 됐을 때 이 구간에서 다시 주가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지지 구간을 1차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주가가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도 있으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은 4,700원 구간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평단가를 낮춰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 평단가를 낮추게 되면은 매수 그 부근까지 또 어떻게 들고 가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 21선, 121선 구간 보이시죠? 이 구간대에서 네. 저항을 한 차례 받고 있습니다.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이 한 차례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돌파를 시도를 또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월봉을 보면서 좀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4,700원 구간대고 기존의 매수 가격이 7,600원이라고 하셨죠. 그렇다면은 대략 한 5,000원대 구간까지 매수 가격이 내려간다는 의미인데 월봉상으로 보면은 딱 이 120월선 이 구간이 강한 지지 구간이고 그 아래 지지 구간이 5,900원대 구간입니다. 이때 또 특히나 매물이 많이 쌓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아까 추가 매수 구간 잡아보셨다가 평단가 낮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목표가로는 5,900원대로 잡고서 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전환사채도 발행을 했고 이 기업의 재무적인 부분들을 좀 개선해 나가려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아 그러면 이게 더 매수를 해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4,700원대에서 더 늘려도? 일단은 15% 만약에.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비중 자체는 저는 최대 비중이 30%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종목당 최대 비중이 30% 전략을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추가 매수 여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4,700원 구간대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아주 구체적으로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시장 살펴볼 시간인데요. 다음 주 시장 어떤 공략 포인트를 공략해야 될지 최영재 전문가님 바로 이어서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다음 주에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전에 경계심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자 물가지수가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것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여전히 물가 압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 측에서 원래 기존에는 빅스텝, 0.5%포인트 인상을 하는 빅스텝의 가능성이 커졌지만 생산자 물가지수가 높게 나왔다는 것은 더 높게 기준금리를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확실성이 더 커진 상황 속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말씀을 드렸죠. 영상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좋지만 엔터주들도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엔터주라고 한다면 디어유가 있는데요. 디어유는 팬 플랫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기존에는 iOS 마켓을 통해서 어플을 제공을 했다면은 안드로이드 쪽으로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인 만큼 디어유를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고 한한령 해제와 관련해서는 엔터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 FOMC 관련해서 체크를 해보시고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어지니까요. 엔터주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채혁 전문가님은 다음 주 시장 어떻게 그려보시나요?
네, 이제 마지막 FOMC 회의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 스텝 결과가 예상이 되면서 기준 대비해서 이제 상당히 개선된 수급 흐름을 기대하는 시각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2023년도의 금리 예상치가 기존의 예상치를 상회하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과 그리고 고금리 기조가 생각보다 길게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증시에서 어떤 드라마틱한 반등을 기대한다라기보다는요. 매주 말씀을 드리듯이 FOMC 회의 결과나 연준 위원들의 발언 하나하나의 일일비 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경기 동향이나 경기 지표들에 이제 포커싱을 두고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10월달 이제 헝다 리스크 때부터 출발했었던 여러 가지 악재들이 현재까지도 어느 정도 증시에 부담을 지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악재들이 충분히 희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낙폭에 대한 우려는 개인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존재하는 테마들 중심적으로 포트 구성해 나가신다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대응 가능하실 수 있는 시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시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도 날카로운 종목 분석 감사합니다. 두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주주신문고 오늘도 한 시간 동안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12월 두 번째 주말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